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보계산 거북마을에 전원주택 한 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보계산 자락 아래 녹음 사이 앉아있는 주택들이 보이네요. 인위적으로 반듯반듯하게 나눠놓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본래의 구불구불 경계원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된 전원마을입니다. 그래서 주택들이 앉아있는 방향도 모두 제각각이죠. 길은 모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군요. 계절은 계절대로, 전설은 전설대로 많은 이야기를 품은 이 마을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이고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면 소재지는 차량 5분 내외 거리입니다.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계절 변화의 특성상 화면에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봄에는 흐드러진 수선화와 벚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바람 스며든 대나무 습길이 좋으며 가을에는 도로를 따라 붉은 상사화가 맞아주고 보계산의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여기저기 스며있는 이야기들은 이 마을의 보물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넘어 사래긴 밭을 걱정하는 시조를 지은 약천 남금환 선생의 땅과 멀지 않은 곳에 생가도 있고 그에 걸맞은 숲길도 있습니다. 품고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여기저기 안내문도 많이 서 있습니다. 잠깐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단단하게 잘 쌓은 돌담녀, 오두블록과 잔디가 어우러진 마을 길입니다. 말바위 전설이 있는 커다란 바위도 있고 유서 깊은 한옥도 있습니다. 약천 초당으로 가는 길 옆 소개해 드릴 집을 지나 소박한 나무 다리를 건너니 그야말로 초가상간 약천 초당이 있군요. 초당 앞에서 둘러보는 마을이 평화롭습니다. 길 초입부터 다시 집으로 다가가 볼까요? 잔디 마당이 먼저 맞아주네요.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당 경계를 따라 꾸며놓은 화단에는 각종 화초와 관목들이 어우러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진 꽃들이 피고 지는 곳입니다. 화단 경계는 특색 있게 숲기와를 쌓았습니다. 집이 있는 곳과의 단차는 자연석으로 석죽을 쌓았습니다. 돌들이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네요. 따로따로 놓아도 멋진 정원석인데 함께 어우러지니 멋진 조합이 배가 됩니다. 광산에서 캐낸 파쇄석이 아닌 자연석입니다. 집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 그물을 쳐놓은 것은 블루베리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새들이 다 쪼아먹어 그물을 씌웠다고 하는군요. 계단을 오르니 그네가 보이네요. 손녀가 타는 것이라고 하는데 잠깐 그네를 타고 여유를 즐겨봅니다. 집 마당 앞의 잔디는 차가 드나들지 않아서 상태가 좋습니다. 먼저 집 옆의 온실로 가봅니다.
각종 다육이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네요. 차를 마시며 망중 안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매입하신다면 일부 제외하고 드리고 갈 수 있다는군요. 담장을 끼고 계단으로 가면 굴뚝이 보이네요. 이전에 찜질방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고 내부는 잠겨 있어 볼 수가 없네요. 바로 뒤쪽에 말바위와 약천 초당이 이웃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당과 연결된 다리 밑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은 집 측면으로 연결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냉동 시설과 냉장 시설입니다. 냉장 시설 약 2평, 냉동 시설 약 1평인데 시설 전기는 농업용 전기입니다. 보일러실 겸 창고가 제법 넓지요. 유모조모 쓸모 많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냉장 시설 옆이 정자는 타인의 땅 위에 있는데 주인과 양해가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자에서 둘러보는 마을이 예쁘네요. 잔디 디딤돌도 모두 자연석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데크가 제법 넓네요. 데크 끝에서 보이는 장독대와 마당의 수도도 정겼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부드러운 산자락의 풍광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네요. 시야가 트여 있으니 가슴까지 시원합니다. 전면에 이웃집들이 보이지만 단차를 두고 있어 시야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오른쪽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 창을 통해 밖에서 보았던 풍경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옵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인데 현백마감이 박공 형태 천장은 주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싱크대는 기역자형 구조에 분리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치사기구는 전기레인지인데 식탁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창이 있는 곳은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군요. 다용도실 겸 세탁실은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넓지 않지만 소소한 소비재를 보관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아용도실 바로 옆이 안방입니다. 이곳도 박궁 천장이네요. 붙박이장과 침대 등 가구들이 있는데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욕실은 딱 있을 것만 있어 단출합니다. 공간은 넓습니다. 욕실 바로 옆은 찜질방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냥 방으로 사용 중입니다. 밖에서 보았던 굴뚝이 연결된 방이겠죠. 아궁이는 폐쇄하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관 왼쪽의 방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실과 두 개의 방이 전면을 향해 있는 쓰리베이 구조로 방향은 남향입니다. 전체 난방은 기름보일러인데 찜질방이었던 방은 전기온돌 패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북마을에 자리한 이 집은 계획관리지역의 면적 1156제곱미터, 약 350평 한필지의 대지에 2012년 준공된 면적 146.65제곱미터, 약 44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단층 주택으로 방 3개와 1개의 욕실, 주방과 거실로 구성된 123.56제곱미터, 약 37.4평의 주거 공간과 건축물 대장에만 등재된 창고 23.05제곱미터, 약 7평 포함 면적입니다. 창고 위에는 태양광 시설도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약 10평 정도의 온실은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입니다. 이웃과 관계도 좋은 예쁜 마을에서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쌓을 수 있는 이 집의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정원과 온실, 석축과 돌담, 무엇하라 정성이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풍경의 일원이 된 듯 멋진 이 집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